있습니까, 반장님? 반장님. 예? 이거 더 줄은 거 어디 있냐고? 예? 더 줄은 거 어디 있어? 어떤 거 더 준다고 해? 아, 이거 너 끌어가지고 뽑아가지고. 뒤로 지금 현재 현장의 진척도는 이 정도이고, 저는 갑자기 현장에 생겨서 혼자 먼저 산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달 좀 안 되게 이제 정선에 있다가 내일 바로 당장 다른 현장에 들어간다고 해서 혼자 먼저 부산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3월 말쯤에 들어와서 벚꽃이 다 지고 내려가네요. 저는 주로 정선의 고안이라는 도시에 고한 아니고 고한입니다. 고한 쪽에만 있다가 내려가는데 그때는 바로 강원랜드가 있었고요. 딱히 뭐 다른 데를 돌아다니지는 않아가지고 아침 7시부터 일을 시작해서 저녁 6시까지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피곤하더라고요.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그렇게 많은 곳을 돌아다니진 않았고 주말 되면 그렇게 다녀왔는데, 네, 가는 길이 다른 지역으로 갈 때 상당히 길도 안 좋더라고요. 꼬불꼬불 산을 넘어다니고 해서 길은 별로 좋지 않았고, 또 부산을 가기엔 4시간이 걸리고 서울로 놀러 갈라 해도 3시간 넘나? 그 정도 걸리고, 다른 지역을 갈 때 참 애매한 동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이렇게 내려가고 다음 현장이나 영상을 찍을 때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선 시티에 다시 왔습니다. 다시 오게 될지 몰랐는데 오게 되었습니다. 저 현재 작업 진행 상황은 부부 정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제가 시멘트 까던 장소도 다 치웠고, 네, 장비는 다 치운 상태입니다. 내일 아마 와서 제가 캡을 씌울 듯 합니다. 아니, 어디 가 있다고 그거? 저 딴 데 일하러 갔다 와가지고요. 아, 일 다 끝나고 온 거예요? 예.
이제 정선 현장이 끝났습니다. 이게 캡을 씌워야 되는데 토공 정리를 다 하고 캡을 씌워야 된다 해서 또 저는 여기 현장을 안 오지 않을까 싶은데 뭐 어떻게 될진 모르긴 하겠죠. 아무튼 작업은 이렇게 끝이 났고 예! 끝났습니다. 이렇게 또 정선 현장 항상 떠나갈 땐 이게 시원섭섭하다고 해야 되나? 후련한 감정이 제일 큽니다. 잘 됐든 고생해랬든 이러다 보면 또 어디서 언젠가 한 번은 다시 마주칠 일도 있더라고요. 직접 경험도 해봤고 일단 또다시 요 옆에 현장이 생길 수도 있어서 장비는 이렇게 놔두고 그러고 일단은 철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버림까지 다친 현장에서 이제 발 캡을 씌우러 왔습니다. 현장을 별로 안 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오게 됐네요. 하루만에 이 반나절 만에 끝낼 수 있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빨리 끝내길 바라며 작업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제 쓰레기 정리까지 다 했고 팔 캡은 다 씌웠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또 다시 퇴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현장을 올진 모르겠지만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